그때 에니쿠 왕자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포르투갈이 이제 뭔가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 지역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이베리아 반도라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제일 변방의 변두리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업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계속 농업기술 발전시키고 모든 과학의 초점을 여기에 맞췄는데 여기는 항로개척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종이 집현전 만들듯이 연구소를 만들어요. 항해연구소. 그래서 거기서 배도 제작을 하고 지도도 제작을 하고 하늘의 별자리도 연구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가지고 캐러벨이라는 속도도 빠르고 많은 물건과 대포를 실을 수 있는 범선 개발에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에니크는 포르투갈이 대항로를 개척할 수 있었던 토대를 만든 왕자가 에니크 왕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이제 에니크 왕자가 그런 토대를 만들어 놓고 죽었어. 근데 그 마누엘 1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포르투갈에서 이렇게 아프리카를 한번 개척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돌로미 디아스라는 사람이 아프리카를 찍고 하면서 아프리카의 맨 남단까지 가요. 그래서 여기가 아프리카의 최남단입니다. 더 가지는 못하지만 희망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가 희망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남아 케이프타운 희망봉.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은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를 훑었다. 교황님, 여기 있는 이 항로에 특허권을 주십시오. 독점권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황이 그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옆에 있는 스페인에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콜럼부스라는 사람이 서쪽으로 떠나가지고 인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포르투갈 난리가 난 거예요. 뭐야, 교황님이 새로이 뻗어나가다 발견하는 땅은 우리 준다고 했는데 왜 인도를 너희가 그 특허권을 가져가서 교황을 찾아가요? 항의를 합니다. 근데 당시 교황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이제 아프리카 연안에 카보베드레라고 섬이 있는데 그 섬의 서쪽으로 임해선을 이렇게 쭉 그어요. 임해선을 그어서 요 왼쪽으로 발견되는 땅은 전부 다 스페인 거다.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너무 화가 나잖아요. 아니 교황님 우리 약속해놓고 이렇게 말을 바꿔 타십니까? 그래서 스페인을 찾아가요.